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우리의 옛이야기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책벗 인생입니다. 평소 값진 보물이나 재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저축한 세상 최고의 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산처럼 높은 기와집과 대문과 뜰이 높고 넓은 저택을 가진 박시성의 부자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큰 길가에는 그가 소유한 논과 땅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땅이 있었고 집 곳간이나 마당에는 많은 논밭으로부터 나온 노즙과 곡식으로 가득하였으며 또한 많은 가죽함에는 값비싼 온갖 기중품과 비단, 그리고 잘 지은 고급스런 의복이 가득했으니 고을 안에서 박 부자를 따라올 재력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라에서 내린 공로상과 온갖 종류의 상이 넘쳐났으니 명예에서도 그를 넘볼 자가 없는 그야말로 막강한 고을 유지였습니다. 그렇게 무엇 하나 남부러울 것 없고 잘나가는 박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는 냉정하고 인색한 것이 그의 결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부자는 심상찮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옥황상제가 나타나 이런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내일 밤에 이 거울에서 제일 가는 부자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니라. 비록 꿈이었지만 이 말은 엄중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세 번이나 반복되었기에 박 부자는 기억이 생생하였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난 박 부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자신이란 생각에 그렇다면 하느님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렸다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 마당에 도무지 잠이 올 리 없었고 캄캄한 방에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며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무엇 때문일까? 지금 죽을 병이라도 걸렸다는 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죽이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벼락이라도 맞는단 말인가? 박 부자는 도무지 알 길이 없어 애가 탔습니다. 이제 내일 밤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든 그 안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생각한 그럴싸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당장 하나씩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암살 가능성에 대비하여서는 건장하고 날쌔기로 소문난 청년들을 수십 명 불러들여 자신의 거처 주위를 첩첩이 에워싸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맡거라. 그리고는 언제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기에 침실 안에서 지내며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리박자 박 부자는 고을 일대에서 용하다는 의원들을 전부 불러들여 진맥을 하게 하고 몸에 좋다는 약들은 모두 지어 바치게 하였습니다. 몰려온 용한 의원들이 박 부자를 진찰하니 하나같이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들 하였습니다. 그러자 박 부자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약을 지어 달라고 졸랐고 의원들은 하는 수 없이 약을 지었으니 박 부자는 하루 종일 방에서 그 약들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루가 이토록 짧은 줄 미처 몰랐던 박 부자는 서서히 밀려오는 땅거미가 야속하기만 하였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갑부 박 부자였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시간 앞에서는 그저 추풍 낙엽처럼 힘없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박 부자는 점점 조여오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큰 두려움이나 부러움도 경험하지 못한 박 부자였기에 느끼는 공포는 더욱 컸습니다. 박 부자는 두려워서 앉아 있을 수조차 없게 되자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어느덧 죽음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부자는 의안이 벙벙해져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분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숨이 끊긴 채 자신의 영혼이 방에 앉아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자 박 부자는 허벅지로 손을 슬쩍 가져가 꼬집어 보았습니다. 별로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꼬집어 보았습니다. 역시 통증이 없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살을 한 움큼 쥐고는 세게 비틀어 보았습니다. 어여! 박 부자는 믿었지 않은 듯 계속해서 여러 번 자기 살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얼마나 꼬집었는지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박 부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살아있다는 기쁨에 감사의 눈물이겠지요. 박 부자는 연신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었고 새벽 달개 울음소리가 들렸고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옥황상제님, 감사합니다.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군요. 박 부자는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무릎 꿇고 진심으로 하늘의 옥황상제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날이 밝자 문 밖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박 부자가 문을 열어젖히며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리 소란을 뜨느냐? 아, 예. 간밤에 늙은 거지 노인이 글쎄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 말고는 죽은 사람이 없다더냐? 예. 어젯밤에 죽은 자라고는 그 거지 노인 뿐입니다. 그 늙은 거지는 눈먼 소경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허름한 옷 한 벌을 걸친 채 오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을 했기에 마을의 사람들은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 거지가 죽었다 하니 박 부자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황상제는 분명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거지가 남몰래 엄청난 재산을 숨겨두기라도 했다는 건가? 박 부자는 생각할수록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에 하인을 시켜 거지가 기가하던 움막을 샅샅이 살피고 오라고 일렀습니다. 얼마 후 움막을 살피고 온 하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움막 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이렇다 할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사옵니다. 심지어 땅도 파보았지만 벌레와 지렁이들 뿐이었습니다. 움막 안에 있는 거라고는 집 한 다발과 풀로 만든 베개 하나, 그것이 다였습니다. 하인의 말에 박 부자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옥황상제의 그 말씀은 무엇이란 말인가? 의문을 풀기 위해 박 부자는 산사의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노승에게 얼마 전 있었던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뜻을 헤아린 노승은 나지막하게 말하였습니다. 그 죽은 노인은 평소 자신을 위해
재물과 보물들을 땅이 아닌 하늘에 차곡차곡 저축해 두었던 것입니다. 예? 하늘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땅 위에서 모으는 귀한 보물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빛이 바래는 법이지요. 그런데 그 노인은 귀한 보물 대신 욕심 없는 착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옥황상제는 바로 그 마음을 이 세상에 어느 값진 보물을 가진 부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지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스님. 박 부자는 그제야 옥황상제의 말씀이 뜻하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순간부터 박 부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과 곡식을 주위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고충도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박 부자도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박 부자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옥황상제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나도 이만큼 했으면 거지 노인 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큼 하늘의 재물을 저축해 놓은 셈이 아닐까. 옥황상제님, 부디 저의 마음을 거지 노인과 같은 착한 마음으로 귀하게 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죽음을 맞는 박 부자의 얼굴 표정은 예전보다 밝았고 평온함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언제가 될지 모르는 또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란 것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가 남았든 자신의 능력껏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잘 사용한다면 이것은 의미 있는 삶, 이 정도면 잘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여한 없는 죽음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인색했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땅 위에 엄청난 재물을 쌓아왔던 세상 최고의 갑부 박 부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누구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어지간한 도량 없이는 박 부자처럼 재물을 남에게 나눠주기는 사실 우리는 어렵습니다. 또 그만한 재력가도 주위에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또 내가 가진 두 개 중 하나 정도는 남에게 나눌 줄 아는 마음 정도는 지니고 실천하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요. 진정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늘도 귀한 마음으로 여기고 저축으로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벌 인생이었습니다.